일부 뉴스 매거진. 수요일에 뉴스 매거진 시작하겠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도 확보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이 아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30석도 못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중간조사 결과입니다. 90% 과장하는 것이고 엄살이다 이렇게 봤고요. 10%만 보탤 것도 없이 엄중한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까지 1799명이 답을 주셨습니다. 누리꾼 두 분의 논평 소개하겠습니다. 저딴 개같은 소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까짓거 투표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과 어르신들에게 투표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주는 김무성다운 마약 같은 발언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엄살이긴 한데 요즘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커진 게 사실이지요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 집중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는 충청권 표심몰이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과반인 150석도 어렵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강조하면서 당내 공천 파동을 거듭 사과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표장에 안 나가시겠다 하면은 우리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미달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실물 정부로 전락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어제 충남 아산과 천안, 경기도 평택 화성 등 경기 충청의 서부 지역을 집중 공략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야권 단일 후보인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출마한 경남 창원 성산을 찾아 박근혜 정권의 경제 민주화 약속 위반을 부각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경제 민주화 콘셉트 뻥뻥 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짱 다 거짓말이 됐죠?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됩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 머물면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전국 지원 유세에 앞서 집안 단속에 나섰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와 달리 지역 여론이 안 좋아지는 흐름을 느낀 것인지 왜 그 귀중한 시간 하루 자기 지역구에서 머물렀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체제를 비판하면서 3당 구도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KBS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거대한 양당 철밥통들은 국민의당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 당이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을 국민께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20대 남성이 훔친 공무원 신분증을 폐용하고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건물에 수차례 침입해서 국가 7급 공무원 시험 성적과 합격자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향신문 오늘 아침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정부가 올해 1분기에 재정을 애초 계획보다 14조 원이나 더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경기 둔화에 대응하려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4.13 총선을 염두에 둔 재정운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검사장인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이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을 사서 120억 대의 차익을 올린 사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0만 원 줘도 매물이 없던 넥슨 주식을 산 것은 예상대로 김정주 대표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이승환 전 홈플러스 회장과 구학서 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유통업계 유력 인사들의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이 홈플러스와 이마트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점포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줄이 있어야 좋은 상권에 있는 점포를 얻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의 현실이 확인된 것으로서
권한을 이용한 사익 추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햇살이 따스스스 내리쬐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코끝을 간지럽히는 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에서 좋은 중고차 거래하시고 어디론가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538. 한 번 더, 1800-95538. 이상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연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두 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렸어? 잘한 놈 제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니나 민주주의를 안 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총선 기간을 맞아 어제부터 이 시간은 각 지역구 방송 토론 실황 일부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경기도 안양 동안갑 동안을 네 이렇게 한 동네 두 군데 지역구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선 4.13 총선 안양 동안을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심재철 그리고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정의당 정진우 후보 사이의 토론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 그리고 전교조 대통령 비판과 관련한 두 후보의 설전 들어보시죠. 정진우 후보는 2014년에 군형법을 개정해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자고 했습니다. 군형법의 이 조항은 차마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노골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인데 이 조항을 삭제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고 한 것입니다.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행위까지도 할 수 있게 하자며 노골적으로 동성애자를 부추기자는 것인지 그래서 시민단체는 낙선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 당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을 저희가 발의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 동성애자, 성소수자를 마치 인정함으로써 군에 있어서의 모든 사기와 군 문화가 마치 허물어지는 것처럼 지금을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군에 있어서의 기강은 오히려 그것 하나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 자유는 최소한도
개인에게 보장되어 있는 인권적 측면이라는 점에서 참여를 하게 됐고, 군의 기강은 오히려 외교, 안보, 국방에 있어서 지금 새누리당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무능이야말로 오직어면은 셀프 기순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와 같은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이신데 전교조는 처음에는 참교육을 내걸었지만 변질됐습니다. 전교조 교사가 빨치산 추모제 학생들을 데려간달지,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광우병 횃불 시위에 참여하라고 유도한달지, 최근에는 초등생 수업 교재에서 여왕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자 추악한 괴물의 모습이 드러났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했습니다. 전교조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것을 비하하고 지칭하는 것이야말로 비판을 다른 형태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어떤 단체건 간에 모든 부분이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생각만을 가지고 사고하고 하나의 생각만을 가지고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집단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집단이 아니라 기계의 집단일 것입니다. 기계마저도 요즘에는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침소봉대해서 전체로 왜곡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 때마다 혹은 중요한 시기마다 이런 형태의 색깔론이 우리 국민들에게 도대체 어떤 인식을 심어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안양 동안갑입니다. 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회 부의장 이석현 후보입니다. 힐러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토론의 달인이다 보니까 새누리당 후보를 상대로 노련하게 리드하는 면모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누리당 권용준 후보가 먼저 이석현 후보의 원정 도박설을 제기했는데요. 이석현 후보는 느긋한 태도로 논박을 하면서 권용준 후보 부인의 범법 사실을 들춰내 맞불을 놓았습니다. 조금 긴데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토론 들어보시죠. 그 최근에 그 저희 선거사무소에 원정도박 S파일이라는 이메일 전화가 돌려왔습니다. 특히 경쟁 후보자가 호주에서 한 판에 수백만 원짜리 판돈을 걸린 원정도박을 다녀왔다. 1억을 주면 그 증거를 넘기겠다. 이렇게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얼굴 없는 공갈범이라고 일축하셨는데요. 네, 질문 시간이 초과됐고요. 질문 시간은 정확히 맞추시기 바라고요. 이에 대해서 이덕현 후보 답변해 주시죠. 권용준 후보께서 그 기자회견 한 걸 보고 제가 참 실망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호주 시드니에 그 간 일이 있는데 그 관광 코스에 그 무슨 시립 큰 카지노가 있어요. 그 카지노 리조트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 강원도에 있는 뭐 같은 거죠. 그 관광 코스를 갔었는데 그 퍼블릭 홀에 이렇게 쭉 막 관광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수백 명이 지나다니면서 끼웃끼웃 구경합니다. 신기하길래 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때 선거 앞두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었어요. 아, 돈을 달라 안 주면 신문사에다 이 자료를 카지노에 있는 사진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나무랬습니다. 이메일로 바르게 살아라. 저거는 안양 사람이라고 하길래 당신 그렇게 다 잡히면 큰일 난다. 했더니 10년 만에 지난달 2월 달에 저한테 이메일이 또 왔어요. 이번 선거에는 꼭 돈을 달라. 안 주면 다른 후보들에게 이 정보를 팔겠다. 이래서 제가 바로 지체 없이 안양지청 검찰에다가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이제 이리저리 수집해 보니까 후보들한테 다 이메일을 팔겠다고 보냈더군요. 근데 그중에서 유독 권용준 후보만 그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석현 후보는 해명하라 그랬더군요. 저는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얼굴 없는 수배되어 있는 범인입니다. 선거 사기범. 그런 얼굴 없는 범인의 주장을 그대로 공식적으로 방송과 언론에 시청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저는 그것은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니고 그런 네거티브 전술로 선거를 하려고 하면 꼭 실패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권영준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죠. 예. 하여튼 그 진실은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정확한 수사를 하게 되면 밝혀지면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동편마을에 중학교 신설을 확정이라고 약속했거든요. 지난 선거 때. 아직까지도 동편마을에 중학교가 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표심만을 위한 주민을 우려하는 거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덕현 후보께서는 보충 질문에 답변할 시간인데 1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네.
예, 먼저요. 경찰이 수사하니까 밝혀질 거라 하는데 이 사기범을 잡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하고 있고 나를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라고 한 적도 없고 검찰이 사기범을 잡기 위해서 이리저리 하고 있는데 나는 한 가지 궁금스러운 게요. 이런저런 이메일을 막 제시했대요. 다른 후보들한테는 없는 10년 전에 제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권 후보는 제시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던데 어떻게 범인하고 잘 통해서 그런 것까지 받아내셨는지 돈 요구하는 범인하고 그것도 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편마을 중학교 얘기는요. 다 잘 되고 있었습니다. 다 관양중학교와 합동으로 쓰는 그런 중학교를 지키로 잘 돼서 교육청이 진행 중이었는데 중학교에서는 동의했는데 관양초등학교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거기 관양초등학교 위원장이 새누리당 위원장 맡고 있던 분입니다. 원영 위원장이. 반대해서 이제 그게 깨져서 지금은 그대로 하고 관양중학교는 그대로 하고 동편마을만 가지고 따로 18학급짜리 조그만 걸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올 9월에 교육부에서 그 심사할 때 반드시 그걸 관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게 확정됐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단계에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아니 의정보고서는 낸 적이 있죠. 말을 정확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답변 하시고요. 예, 다 했습니다. 예, 예. 이석현 후보께서 권영준 후보께 질문 하시겠습니다. 네, 저보고 구태정치한다고 늘 말씀하니까 예.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그 경선 때 나온 얘기를 한번 해명해 주십시오. 뭐냐면은 그 지금 그 해피나라 요양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노인 요양원. 거기 재작년에 거기 군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시고 불구속 입건됐었는데 4,400만 원을 없는 사람을 있다고 요양 보호사가 있다고 갖다 만들어 놔 가지고 허위로 조작해서 국고 보조를 4,400만 원 받아서 그 그대로 추징당하고 벌금도 내셨죠. 예. 네. 사모님이 했대요. 네. 질문 네. 시간이 네. 초과됐습니다. 네. 예. 이에 대한 우리 권영준 후보 답변 좀 됐습니까? 예. 그 문제는 노인 전문 요양원 개원 초기에 담당자의 행정 실수로 인해서 발생했던 사항인 것입니다. 그간 해당 감독 기관에서 지도 관리를 해 왔으나 2014년 내야 위협사항이 지적되어서 그에 따라서 알게 됐습니다. 원장인 제 아내가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했고 그 이후 장기요양법 수시로 숙지하고 감독기관에 정기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답변도 하신 거고요. 예.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이석현 후보 보충 질문. 네, 그러니까 사모님 혼자만 알고 허위로 그런 서류를 만들었고 후보께서는 몰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번에 출마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4,800만 원을 또 그렇게 또 허위로 한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지금 600만 원을 들여서 무슨 공연을 뮤지컬 공연을 하고 다녀서 도경에서 지금 연출자까지 조사받고 있던데 그렇게 저기 선거 임박은 작년에 그렇게 하고 다닌 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생각 않습니까? 기부행위라고는 생각 않습니까? 네. 네 이에 대해서 우리 허영진 후보 보충 질문 답변해 주시죠.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인요양원 초기에 행정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들 수시로 와가지고 6년 동안 하면서 아무 지적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보면서도 지적이 안 됐던 사항인데 나중에야 일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법의 모순에 나와서 우리 행정에서 나왔던 것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뮤지컬 문제는 유경수 여사의 일대 기록기는 신목련화였습니다. 지역 후배가 일을 하는데 뮤지컬 문화예술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광고를 좀 해달라. 그래서 광고해서 광고비로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것이 또 저보고 단장으로서 해달라. 그래서 단장이 돼가지고 또 주례자를 나와달라. 그래서 주례자로 출연했습니다. 얼마든지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공하면 사회 환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 지원, 아, 잠깐만 제가 얘기한 다음에 하세요.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까지도 선거법만 그 미명하에 고발한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누가 고발했나요? 그 누가 고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기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선거법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요번에 제가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만은 담당자들이 다 이상 없다고 해가지고 무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엔 거리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편에 잘 준비된 거리 경제학 강의 같은 연설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갑 조응천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서 마이크를 잡은 최재성 의원의 발언입니다. 원래 남양주 갑은 최재성 의원 지역구인데요. 최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경제 망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지역구민들이 심판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들어보시죠.
여러분들께서는 최재성 찍었던 사람도 있고 안 찍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찍었던 사람도 있고 문재인 후보 찍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당 좋아하시는 분, 야당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다른 건 다 몰라도 경제정책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청년실업 12.5%가 웬 말입니까?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쳤던 빚 1년에 30조씩 그렇게 국가 부채를 늘렸어요.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가계부채가 1200조를 돌파했습니다. 3년 동안 가계부채 250조 늘었습니다. 빚내서 집사라고 했습니다. 전세값을 잡지 못하고 전세값이 치솟으니까 집 사는 게 낫다. 몇 천만 원만 있으면 집 산다. 그런 유혹에 빠진 국민들에게 부동산 대출을 해서 금리 낮춰줄 테니까 집 사라고 내몰았던 거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늘어난 가계부채,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이제 우리 금리도 인상돼서 그렇게 빚내서 집 샀던 사람, 장사 안 돼서 가게 다시 업종 바꾼 사람, 그래서 빚냈던 사람 전부 가계부채 폭탄 맞는 것 아니에요? 양극화는 심화된 것입니다. 서구 선진국도 지금 포기한 소위 대마불사라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이거 보완하고 교정하고 있는데 우리 아직도 대기업 중심의 수출정책에 목매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부자 감세해주고 법인세 감세해줘서 1년에 30조씩 세금 안 들어오니까 담뱃값 올린 거 아닙니까? 이건희 회장이 담배 피나 여러분들이 담배 피나 그 담배 한 장에 들어있는 세금은 똑같습니다. 이름하여 역진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벌금 늘리지 않았습니까? 딱지 많이 뜬 거 아닙니까? 부자와 대기업 세금 깎아두고 곳간이 비니까 서민들 주머니 턴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안 찍었던 여당을 좋아하던 야당을 좋아하던 적어도 박근혜 정부의 3년 경제정책 실패하고 서민경제 파탄났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위대한 헌법적 권리를 작동해서 투표로 회초리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고관대장들에 비해서는 부자일 없는 존재지만 위대한 헌법적 권리를 작동해서 투표로 권력을 혼내고 투표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지금 정권교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현재 지지율이 이명박 대통령 당시 현재 시점의 지지율보다 낮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권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 최재성이 불출마한 것도 정당의 존립조건이 정권교체고 정권을 상당해서 그 정당의 가치와 철학과 노선을 가지고 책임있게 국정운영하겠다는 것, 그게 정당이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응찬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 남양주 국회의원 만들어주시면 내년 12월 정권교체 맨 선두에 조응천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이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이점 02-455-8087.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두 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오,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네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뭐, 안녕하십니까. 뭐, 여러분이 투표하지 않으시면 뭐, 130석밖에 못 얻을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소합니다. 제발. 어이, 뭐? 이제 좀 그만 좀 해. 어? 아무도 안 믿고 또 비웃기까지 하는데 왜 자꾸 엄살을 피워? 닥쳐, 이 새끼야. 끝까지 들어. 뭐, 여러분들이 투표하지 않으시면 뭐, 130석밖에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제발 투표하지 마세요. 우리가 200석 먹게. 아,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야당 이야기한 거였어? 뭐, 나는 거짓말 안 한다. 야, 화나. 그리고 뭐 지금은 뭐 이겨도 뭐 진다고 해야 될 타이밍이야. 아니, 그러다가 지지자들 사기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래서 투표 안 해가지고 진짜 지면 어떻게 하냐고. 뭐, 우리는 뭐 여론조사에서 뒤질 수 있고 또 투표에서 질 수 있어. 하지만 개표에서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바로 그거지. 아니, 그 투표에서 지고 개표에서 이기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이, 19대 낙선자, 네가 뭘 하려고 해? 어? 국회의원 되는 것도 일종의 관운이 따라야 한다고. 넌 몰라도 돼. 뭐, 하여간 뭐 지금 국면이 딱 좋아. 아주 좋아. 어? 뭐 투표에서 저쪽이 이겨도 개표에서 이쪽이 이기기에 뭐 너무나 좋지 않나? 어? 만약에 진 게 억울하다고 하는 놈이 있으면, 야, 그렇게 왜 야당이 둘러 쪼개졌니? 어? 합쳐야 이기지, 새끼야. 뭐 이러면서 반문하면 되니까. 아, 정말 꼼꼼해. 근데 이 선거 좀 없으면 안 돼? 아유, 몇 년에 한 번씩 정말 귀찮아. 그리고 자꾸 그때마다 초조해진다고. 뭐, 허능, 우리 200석만 넘기자. 아니, 180석만 넘겨도 선거, 앞으로 그런 게 어딨냐? 어? 그 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4년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강산을 노래 부르네. 자, 허나, 네가 받아라. 아하, 우리 아빠 조국. 아하, 대일본 제국. 닥쳐, 이 새끼야! 아, 여기서 끊기네요. 자, 문제를 이쯤에서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인기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중국 대륙까지 뒤흔들고 있다고 하지요. 자, 드라마가 군국주의와 애국주의를 그리고 스토리보다는 로맨스에 치중한다 이런 비판도 없진 않은데요. 남자 주인공 송중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가 맡은 배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암흑의 대위인데요. 이 암흑의를 맞히시면 됩니다. 여기 정답. 아, 환, 아시겠어요? 아니, 그걸 모를 수가 있나? 한류를 응원하는 집권여당 최고 실세가 그걸 모른대서야 말이 돼? 좋습니다. 자, 정답으로 바로 가실까요? 그래, 좀 일찍 좀 끝내자. 내가 선거운동 하러 가야 돼요. 아주 바빠요. 여성 후보들 무등도 태워야 한다고. 자, 좋습니다. 그럼 정답은? 이 최고 여배우의 상대역 아니야. 정답은 지상욱. 시문아 씨 남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지상욱 씨는 배우는 아니죠. 아, 그러면은 이게 맞겠군. 예, 정답은 김한길. 그분은 출마 안 했고요. 출연도 안 했습니다. 이 무식한 새끼. 야, 이 새끼야, 그것도 몰라? 어? 야, 송중기는 요즘 트렌드야. 어? 특히 여성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어? 뭐 내가 송중기와 같은 공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봤다. 뭐 이런 인연도 인연으로 내세워야 할 판이라고. 아, 그렇다면 문은 꼭 맞히셔야겠네요. 뭐 이런 아주 쉬운 문제는 독배가 될 수가 있어요. 못 맞히면 바보 소리 듣고 시대의 트렌드를 못 읽는다는 뭐 아주 구닥다리 꼰대라는 비판을 듣게 된다고. 어? 젊은 층에겐 특히 치명적이야. 예, 알았어. 그러니까 당신이나 맞춰. 새끼. 뭐 네가 문제를 잘못 풀어가지고 당에게 끼친 해악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어? 당대표로서 벌을 주겠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베레모를 쓰고 총 들고 다녀. 어? 나는 송중기가 아니라 송중환이라고. 어디 가서? 뭐 어디긴 어디야. 새누리당 후보들이 많이 출마한 광주로 가야지. 어? 환영 많이 받을 거다. 어? 그리고 가슴팍에 전두환 장군 만세 이런 리본도 달고 말이야. 어? 뭐 그러면 뭐 돌 좀 맞을 거야. 그러면 너는 죽겠지. 그러면 우리는 동정표를 얻는다고. 닥쳐. 야, 환아, 너무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어? 뭐 그쪽에는 광주의 딸로 불리는 야당 후보도 군복 입은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붙이고 다니더라. 어? 야, 염려하지 말고 right now. 자, 이제 그만하시고 자, 무 정답 말씀해 주시죠. 뭐 정답은 유시. 그렇습니다. 거의 다 맞히셨어요. 유시, 그 다음 민. 유시민이라뇨. 유시민이라뇨. 아, 나 정말 참. 아니, 그나저나 정말 유시민 대위로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드라마가 폐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방송국이 문 닫았겠지. 뭐 이 드라마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이 이거야. 어? 유시민이 연상돼. 뭐 차라리 유무성, 어? 유경환. 뭐 이런 건 어떨까 싶은데 송혜교 씨는 강근혜로 나오면 어땠을까요? 강수조도 좋을 것 같은데. 야, 화나, 우리 합의 보자. 어? 뭐 우리를 위해 애쓰는 사람 생각해서 유철수로 했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합의 보자고. 쓰레기 당대표를 만나서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 생각해서 유재만은 어떨까? 유재만. 어? 스토리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유재만이 천장터에서 죽는 거지. 어? 근데 싸우다 죽는 게 아니라 사단장이 자기 병사가 있는 막사에 들어와서 수류탄을 던져서 터져 죽는 거야. 이 새끼가. 자, 그만들 놓으시고요. 자, 오늘도 정답은 여러분이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이 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부지불식간에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됐습니다. 이 책은요.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잘 나가면서 한국 경제도 덩달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몰락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이 현실화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자. 이런 절박한 호소를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삼성이 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그 해법은 무엇일까?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쓴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에서 협찬해 주셨는데요.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 참꽃 청년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 치약산자락에 위치한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40대 초반 교사입니다. 늘 듣기만 하다가 선물용 책의 제목과 내용을 듣고 처음으로 사연을 올립니다. 저희 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을 거부하고 더불어 자유로운 인간의 삶을 배움의 가치로 삼고 있는 아주 작은 대안학교입니다. 매 학기마다 고등과정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학교에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시작했고요. 다음 학기는 삼성과 재벌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와 더불어서 읽기 자료로 좋을 도서라고 생각하는데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 당첨되셨습니다. 저는 부산 영도에서 살고 있는 59살인 남성입니다. 법인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경제가 힘들어서 일하기 녹록치 않습니다. 팟캐스트로 인해서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었습니다. 늘 김용민 브리핑을 다운로드해서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을 알게 돼 늘 새로운 정치 지식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곳 부산은 새누리당 김무성과 더불어민주당 김비호 후보가 격돌하고 있는데 힘들지만 열심히 김비호 후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는 일이 택시업이라서 부산 전역을 운행하면서 승객들에게,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이번 총선 꼭 투표하라고 권유하면서 투표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하고, 그리고 정당 지지는 정의당으로,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부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근데 이메일 주소가 없어요. 정의롭지 못한 사회님,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 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 했어 시간입니다. 바로 김원철 한겨레 기자 초대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하루 총선이 다가옵니다. 야권 연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불발이 됐고 말이죠. 결국 네. 유권자가 표로서 단일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야권에 희망이 있습니까? 예, 그거 관련해서 한겨레가 오늘 아침자 신문에 보도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그 수도권 접전지 5곳 예.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예. 저희가 야권 지지자들에게 그 끝까지 단일화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투표하겠느냐를 물어봤어요. 예. 그랬을 때 아, 원래 내가 지지하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이렇게 답한 분도 있었지만 한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예. 경쟁력이 있는 후보에게 몰아주겠다. 아하.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표심보다는 조금 더 실제 투표는 약간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아.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당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게 나올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별로 조금 보면 예. 지금 강서갑 같은 경우에 예.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후보가 새누리당 구상천 후보에게 한 2, 3포인트 차로 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경우 여기 지역구 같은 경우에 네. 몰아주겠다는 답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따라서 실제로는 조금 더 금태섭 후보가 표를 더 받지 않겠느냐 이런 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다른 뭐 곳에서도 다 비슷한 그런 표가 나왔는데 조금 특이하게 그 부좌현 후보 나와 있는 안산 단원 을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전략 투표를 하겠다는 답변이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 부좌현 후보가 현역 의원이고 아무래도 예. 그 지역에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만약에 몰아준다면 부좌현한테 몰아주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낮게 나온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후보 단일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야권 지지자들에게 물어봤는데 예. 이게 확연히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한 7대 2 정도로 찬성이 많았고요. 네.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한 3대 6 정도로 찬성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런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 지지자들이 반대하니까 네. 예, 그런 그래도 이제 국민의당의 그 표 가운데 한 3% 정도는 더불어민주당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포인트 정도는 갈 수 있고 그것이 네. 승패를 뒤집을 수도 있다. 특히 강서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붙어있기 때문에 예. 승패를 뒤집을 수도 있다. 이렇게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요. 예. 관련해서 또 하나 좀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예. 한겨레 20일의 이번 주 커버 스토리였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 어떤 여론조사를 했냐면 2012년부터 7번 전국단위 선거가 있었는데 그 전국단위 선거에서 수도권의 행정구역별로 동단위의 그 투표 결과를 다 전수조사를 한 거죠. 아하. 전수조사를 해서 각 동별로 그 평균 득표율 각 정당의 평균 득표율을 구하고 그리고 각 동별로 가장 낮게 해당 정당이 얻었던 퍼센트를 구해서 이제 여러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덕동이라면 여기에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은 몇 퍼센트 있고 소극 지지층은 몇 퍼센트 있고 무당파는 몇 퍼센트 있고 이런 데이터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온 거죠. 예. 예.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는 이제 유선전화를 기반으로 한 여론조사라서 오차가 꽤 있거든요. 예. 이런 여론조사를 읽을 때 이게 실제 결과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조금 가늠해보는 보조지표로서 활용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예를 들어보면은 종로 같은 경우에 지금 오세훈 후보와 정세균 후보의 격차가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대 선거를 보면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균 지지는 52.2%. 오. 새누리당은 45.7%예요. 예. 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지금 여론조사와는 다를 수 있다. 특히 실제로 2012년 총선 때를 보면 이때 정세균 후보하고 그 친박 핵심이던 홍사덕 의원이 붙었는데 예. 여론조사상에서는 뭐 엎치락뒤치락 했었어요. 근데 실제 결과는 정세균 의원이 52.3% 그리고 홍사덕 의원이 45.9%로 굉장히 격차를 벌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지역구의 밭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여론조사를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 그런 보정을 좀 해볼 만한 지역이 또 마포 을이 있는데 마포 을 정청래 의원이 못 나오고 지금 손혜원 위원장이 나와 있잖아요. 홍보. 그렇죠. 여기도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굉장히 뒤지는 걸로 나옵니다. 예. 민주당이. 그런데 여기가 지금 더 한겨레 20일 조사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평균 지지지수가 56.3% 굉장히 높습니다. 예. 굉장히 높아서 서울 39개 지역구 가운데 구로 을 다음에 을에 이어서 2등이에요. 예. 2등이고 수도권 122개 지역구를 놓고 봐도 구로 을 계양 갑에 이어서 세 번째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좋은 밭입니다. 예. 좋은 밭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 집토끼가 많은 데라는 거죠. 따라서 이 집토끼들이 투표에 나오기만 해주면 특별한 확장 전략을 펴지 않고서도 낙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금 예. 현재 여론조사를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네.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하나 저희가 이번 총선 때 한번 같이 관심을 갖고 봤으면 싶은 지역이 강남을인데요. 예. 이 한겨레 20일 조사에서도 강남을이 굉장히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전현희 전 의원이 출마한 곳이죠? 그렇죠. 전략 공천 받아서 출마했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강남은 뭐 전통적으로 당연히 새누리당 텃밭이 아닌가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예. 이번에 선거구 조정이 되면서 강남을에서 대치동이 빠져나갔습니다. 예, 대치동은 뭐 압도적인 새누리 지지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빠져나가면서 지금 야당 성향이 강한 개포동, 세곡동, 일원동, 수서동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단위로 지금 강남을 재구성해서 한겨레 21이 뽑아 보니까 새누리 평균 지지 52, 더민주 평균 지지 45%가 나오는 오. 해볼 만한 선거구로 나오는 거죠.
실제로 강남 그 병, 갑 이런 다른 데들은 한 65대 30 정도로 나옵니다. 과거 데이터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해보기가 힘든 지역인데 예. 강남 을 같은 경우에는 52대 45면은 이건 선거를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해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 실제로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남을이 그렇게 포기할 만한 곳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강남을에서 이변이 나온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영남보다도 더 철옹성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강남인데 강남에 더민주의 그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 이게 주목되네요. 보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수도권 더민주가 뭐 크게 낙담하지 않아도 될 그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선거라는 게 정말 한 표 차이에도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안심하기에는 굉장히 이르고요. 예. 결국 마지막까지 누가 붙이기를 잘하느냐 바둑도 끝내기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누가 또 똥볼을 덜 차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렇죠. 예. 예. 자살골을 누가 덜 넣느냐 이런 예. 것이 그렇고 그 한겨레 21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각 지역구별로 다 전략이 달라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토끼만 잘 모으면 낙승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집토끼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소극 지지층 혹은 무당파까지 끌어들이는 전략을 써야 되는 지역구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같은 서울 같은 수도권이라고 해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미세하게 전략을 세워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 쪽에서 붙이기를 들어가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예. 해보겠습니다. 단일화가 잘 안 된다면은 그 이길 후보 쪽으로 그 질 후보 그러니까 단일화를 했을 때 질 후보의 절반의 지지가 몰릴 것이다 막판에 전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가 정확해야 되는데 예. 지금 지역구 단위에서 500샘플 가지고 하는 조사라서 오차 범위도 굉장히 크고요. 네, 예, 뭐 플러스 마이너스 3. 몇 프로씩 하기 때문에. 참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뭐 눈 감고 막 달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그렇죠. 그런 좀 암담한 부분도 있고요. 자 다음 예. 이슈는 또 어떤 거 짚어볼까요? 예, 지금 뭐 이번 총선이 정책 이슈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예. 그나마 조금 정책 이슈로 불이 붙고 있는 게 최저임금. 아. 예,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최저임금 1만 원, 만 원까지 올리겠다. 이걸 지금 공약으로 함께 내세웠고, 새누리당하고 국민의당도 지금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 공약에. 예. 그래서 이 공약이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예. 일단 더민주하고 정의당은 비슷합니다. 일찍부터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하겠다고 공약으로 채택을 해서 홍보를 해왔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달성하겠다는 목표 시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한 2020년 정도를 목표로 하겠다는 거고 정의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달성하겠다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고요. 예. 새누리당이 왜 최근에 최저임금을 뭐 9천 원까지 올리겠다 이런 보도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뭐 새누리당 쪽에서 오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뭐 한 8-9천 원 정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효과를 내는 어떤 그런 기업 장려 정책 같은 걸 쓰겠다 뭐 이런 취지예요.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근로자들의 소득을 약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새누리당도 좀 내놓고 있고 국민의당은 첫 공약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2020년까지 더불어민주당과 똑같이 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를 했고 뭐 예. 선거 때만 되면 경제민주화스러운 공약들을 새누리당 쪽에서 내놓고 있는데 뭐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두 번 속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에 또 뻥을 많이 쳐서 말이죠. 그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저 공약에 상당한 과장이 섞여 있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죠. 예, 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말이죠. 그 아예 공약을 과감하게 뻥을 치는 겁니다. 2만 원 2만 원 주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어차피 뻥칠 거 좀 과감하게 치면은 아
아, 2만 원이면 한 만 원은 넘겠구나. 아, 이렇게 또 인식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뭐 새누리당이 뭐 공약으로 뻥친다고 뭐 누가 뭐 그에 대해서 저 뭐 시비를 걸고 뭐 한겨레는 잔뜩 비판하겠지만은 한겨레 비판 뭐 어디 세계에서 듣습니까? 예,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좀 과감하게 뻥을 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말이죠. 예, 자, 아이고 참 선거가 코앞입니다. 그래서 야권 지지자들은 지금 뭐 단일화도 안 되고 또 뭐 새누리당이 저 엄살을 피우는데 저 친구들이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제자 조선일보를 또 보니까 말이죠. 그 일면에 상승세 타는 안철수, 속 타는 두 남자 이런 헤드라인으로 일면에 실은 거 보고 아 철수야 그만두지 마 이런 그렇죠. 조선일보에 그런 어떤 메시지가 딱 읽히기도 하고 말이죠. 아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그 이 지금 현 국면 속에서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또 다시 한번 우리 엄살 아니다 정말 지금 130석도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엄살이죠. 예. 완전 엄살이다. 엄살 정도가 아니라 완전 거짓말이죠. 이게 신중한 한겨레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 절대 속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 말씀을 하나 더 보태면 예. 그 한겨레 21이 최근 7번의 조사를 아까 제가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거를 토대로 1대1 구도를 전제로 수도권 122석을 돌려보니까 예. 71대 51이에요. 71대 51이라는 얘기는 지난 19대 선거와 거의 비슷한 수도권 배분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한 160대 140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1대1 구도가 됐을 때 평균적인 결과치가 160대 140으로 새누리당 승이라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뭐 단일화도 수도권에서 안 돼 있는데 130석, 140석이라는 얘기는 너무 뻥이 심하고요. 네. 최소한 이제 160석은 깔고 시작한다고 봐야 보는 게 네.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새누리당이 기본적으로 주어 없는 그런 그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네네. 그 130석, 140석 얘기는 야권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그렇지.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아 그럼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예. 자, 이건 참 오늘 이 국면 절대 희롱당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김원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박혜원 경위님 듣고 있습니까? 이재황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알려주세요. 일단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를 주문하. 남자들은 꼭 남자는 이지영 형사님 이지영 형사님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 열쇠는 새싹당 공차였어.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제주도 귤밭 한가운데 별장을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빌라 데미에
방문 열면 보이는 한라산, 7분 거리의 협재 해수욕장, 마당 앞 바비큐 파티까지 반려동물도 행복합니다. 제주 한경면 저지 11길에 위치한 빌라데미에, 가장 제주다운 제주의 집 빌라데미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빌라데미에 또는 010-7536-6465, 010-7536-6465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공동보도체제.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9,000원 새누리당 약속 어제 짚어주셨는데 말이죠. 네. 그런데 최저임금 9,000원 공약은 오보였다. 네. 우리가 이 공약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예고를 했는데 네. 뭐 공약이 실현할지 말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네요 보니까. 네. 제가 이게 이제 일요일 날 새누리당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요일에 기사를 먼저 썼고. 예. 방송으로는 이제 어제 방송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청취자분들께요. 예. 그리고 기사에도 그랬고, 방송에서도 제가 예언이랍시고, 될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두 가지를 예언한 게 있었는데, 이제 기사 기준으로는 이틀 만에, 방송 기준으로는 하루 만에 그 예언이 실현이 됐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 그 팟캐스트계에서는 그 이 역술인 계열로는 예. 그 한겨레 신문 김원철 기자가 단연 원톱이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근데 저도 갑자기 급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 예, 당분간 이 역술인 계통에서는 예. 김원철, 이완배 이쪽 취재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예. 예.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예. 예. 여기가 이제 신기가 있나 봐요, 이 프로그램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김용민 PD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 예. 뭐, 그, 저도 이 역술인 계통에 합류하는 예.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 제가. 아, 그, 혹시 제가 예언을 했다는 걸 의심을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제가 이제 그 텍스트로 남긴 기사를 제가 쓴 기사를 읽어드리면은요. 예. 일요일 날 썼던 기사인데 제목이 새누리당의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인상 이들하고 하는 이야기인가 이게 제목이었고요. 예. 기사에는 예언을 하나 하자면 결국 새누리당은 총선이 끝난 뒤 현재 경제 사정과 재계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기는 어렵다고 꼬리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신 근로장려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빈곤층의 실질소득을 높이겠다고 변죽을 올릴 것이다. 이거 중간에 조금 쓰고요. 그다음에 예. 아, 자기들이 밝힌 바에 따라도 근로장려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1조 6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아예 증세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결국 새누리당은 이 방안에서조차 국가를 위해 대등적으로 양해해달라며 발을 뺄 것이다. 이게 이제 제 예언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얘기를 그 했더니 그 국장은 오히려 너는 총선이 끝난 뒤에 물러설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언이 틀렸고 오히려 네가 오보를 낸 거다라고 저를 비판하더라고요. 예, 아니죠. 예언이 너무 잘 들어맞아서 총선이 끝나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더 발을 빨리 뺀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제 국장의 비판에 불구하고 역시 제가 그 김원철 기자 못지않은 역술인이라고 스스로를 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아, 제가 이, 뭐, 요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담입니다만, 그, 역술인 얘기가 나와서 이제 좀 뭐, 웃으면서 들으시라고 하는 여담인데요. 2008년 11월에 460억 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서 그 결국은 구속까지 됐었던 분이 이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었죠. 그런데 예. 이 최태원 회장이 46억 원 그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서 뭘 했냐면 그 펀드 투자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 돈으로 횡령을 하고 요거를 이제 불려달라 자기 재산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펀드 투자를 누구한테 했냐면
김원홍이라는 사람인데요. SK 해운 고문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역술인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던 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종이에다가 몇 월 며칠 종합주까지수는 1564.36까지 맞췄다는 겁니다, 이분이. 예, 그래서 이분을 그 최태원 회장이 이분한테 푹 빠져가지고 이분을 SK해운 고문으로 영입을 하고 회사 돈을 빼돌려서 이분한테 이제 자기 돈을 굴려달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460억 원대를 횡령을 했는데 이 횡령을 한 게 뭐 하여튼 뭐 그 지분 상속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 역술인한테 돈 맡기느라고 예, 이 짓을 한 겁니다. 최태원 회장이. 그래서 예. 제가 그 최태원 회장 사면에 대해서 좀 유난히 제가 좀 날석에 반응을 했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김원철 기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역술인처럼 잘 맞추시지만 말에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 말에 논리가 있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최태원 회장이 김원철 그 기자를 믿고 뭐 돈을 맡겼다면 제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겁니다. 논리가 있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예. 아, 이 이따위 역술인을 불러가지고 이 역술인의 그 집안에 상이 났을 때 최태원 회장이 직접 가서 다 거기서 수발 들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이 역술인을. 그래서 참 이 이런 사람 믿고 회사 돈 횡령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4대 재벌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좀 제가 유난히 비판적인 건데요. 근데 아무튼 뭐 역술인이라고 해서 모두 이상한 건 아니고 예. 저희 이제 김원철 기자님처럼 훌륭한 분도 계시니까요. 예, 뭐 아무튼 다시 원 주제로 돌아와서요. 예. 그 새누리는 오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 최저임금을 9천 원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예. 올리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조원동 경제정책본부장이 어제 아침에 그 방송에 나와서 YTN 라디오죠. 그 신율의 출발세 아침에 나와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사회자가 최저임금 9천 원 올린다고 하셨다면서요. 이러니까 그렇지 않다. 오보가 된 거다. 9천 원까지 올리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 첫째. 관련 보도가 일요일 오전부터 쏟아졌습니다. 전부 9천 원이라고요. 그러면 그때 정정 보도를 냈어야지 왜 안 내고 이틀 동안 닥치고 있다가 예.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반론이고요. 실제로 그 이 새누리당의 보도자료에 보면 9천 원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조원동 본부장이 발을 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발표를 누가 하냐면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직접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말입니다. 예.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여러 언론에 나오는 쿼테이션 그러니까 쌍따옴표를 보면 이렇게 강봉균 위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근로자 간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중산층의 하위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그리고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시간당 9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오보인지 오보가 아닌지는 저희가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시간당 9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은 당연히 모든 언론들이 새누리당이 9천 원으로 올린다라고 쓸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그렇죠? 글쎄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틀 동안 간을 본 거죠. 이틀 동안 간을 봤는데 제가 짐작하기에는 재계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틀 만에 바로 발을 뺀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 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4% 정도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상황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벌이 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로 재벌 업체들 중에 유통업체들은 이 재벌, 이게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트 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또는 임금 협상을 할 때, 예, 예. 최저임금 플러스 100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최저임금이 뛰고 나면 신세계, 롯데 이런 유통업체들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죠. 다른 재벌 업체들은 그러면 영향을 안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만 해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지만 삼성 3차 하청업체 중에 안산 반월공단에서 우리 꽃다운 20대 청년들이 메트랄 코어를 잘못 만지다가 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 최저임금으로 내몰리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3차 하청업체가 최저임금에 내몰리고 2차 하청업체가 최저임금에 내몰리고 이 근본적인 머리 위에는 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에는 삼성전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벤더들, 3차 벤더들이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노동자들 임금이 높아지면 자기들이 대놓고 착취하기가 상당히 싫어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벌 대기업들의 제조업체들도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착취를 하는 2차, 3차 벤더 하청업체들이 노동자들을 잘 착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니 선거 때라고 해서 얘기를 한번 했더니 이틀 만에 재계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새누리당이 바로 이틀 만에 이렇게 꼬리를 내린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공언을 한 겁니다. 최저임금 9천원 안 하겠다고 공언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애초부터 이게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최저임금이 매년 7%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8.1%가 오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올해 오른 분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8.1%씩 그러니까 평소 올리던 대로만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 예. 2020년 최저임금은 약 8,234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꼴을 보아하니까 이것도 안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000원으로 올라간다는 보도에 대해서 오보다 이러면서 학을 띄고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재계 반발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그런데 실제로 얘네들이 얘기를 하는 최저임금을 중산층, 가계소득순위 25에서 7%의 맨 아래쪽 수준까지도 맞춰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 따르면 이게 대충 8,000원은 나와야 됩니다. 최저임금이요. 예. 2020년까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공약으로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치로는 말표 못하겠다? 물러서겠다고 하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 8.1%씩만 올리면 나오는 8,234원도 못 맞춰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올리던 수준의 폭조차도 못 올리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김대중 정부 때 2001년 때 최저임금이 16.6%가 한번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격적으로 인상을 하자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새누리당은 지금 꼴을 보아하니 평소에 올리던 것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여러 정당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정당들이 다 국민의당을 제외하고는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더민주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거고요. 예. 이거는 이제 매년 13.5%씩 인상을 해야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똑같이 1만 원이지만 그 시행되는 시기가 오히려 한 해 더 빠릅니다. 2019년까지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민중연합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년부터 바로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거고요. 노동당은 시기를 못 박진 않았지만 노동당 제안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저임금 위원회라는 게 결성이 돼서 매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최저임금법에 넣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이 주장은 왜 나오는 거냐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열리면 이게 공익위원이라는 사람이 9명이 들어가고요. 근로자위원이 9명, 사용자 측에서 추천한 위원이 9명 이렇게 해서 27명이 구성되는데 제적인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7명 중에 근로자위원 9명은 어차피 올리자는 쪽이고 사용자위원 9명은 어차피 덜 올리자는 쪽일 텐데 예. 공익위원이라는 게 정부가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공익위원이 누구 편 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매년 최저임금은 항상 재계가 원하는 대로 결정될 수밖에 없으니 이러지 말고 아예 법으로 근로자 평균 임금의 최소 절반 이상은 주는 걸로 연동을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노동당의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매우 합리적이죠. 이 시스템을 보면 이게 정부의 좋은 정부의 방침이 있지 않으면 최저임금은 적절한 선으로 오르기가 어렵고요. 보수 정부 아래에서는 구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나마 약간 기대를 했었던 건 물론 못 믿을 공약이었겠지만 선거철에 선심 공약이라도 기대를 했었는데 새누리당은 아예 이제 이것도 이틀 만에
백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정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노동당의 공약이 참 좋아 보이지만, 노동당의 공약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면, 더민주의 공약이나 정의당의 공약이라도 굉장히 바람직한 공약이기 때문에, 이게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시 정치, 이제 10일도 남지 않은 총선, 예, 다시 한번 이쪽에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도대체 잊을만 하면은 또 하나씩 터져 나옵니다. 예. 이번엔 또 미스터 피자 회장이군요. 네. 지난번 대림 산업 이욱해, 예, 네. 이해욱 게 이어서 잊을만 하니까 또 미스터 피자 회장이 등장했는데. 네. 경비원 폭행. 근데 네. 이것만이 아닌 모양입니다. 갑질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저 이제 어제 아침에 그 조간 브리핑에서 김용민 PD님께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엊그저께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원래 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또 뉴스타파 보도하고 최저임금 문제가 나와서 하루 미루려고 했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만. 추가 갑질이 이제 줄줄이 계속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사건을 요약을 하면 2일 오후 10시 반쯤에 서대문구 대신동 한 건물에서 미스터 피자의 회장이죠. MPK그룹의 정우현 회장이 나오면서 자기가 안 나갔는데 왜 건물 문을 잠궜냐고 경비원 황모 씨의 목가턱을 두 차례 가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 처음에는 부인을 했는데 경찰이 이제 CCTV를 보니까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다. 요까지가 이제 그 엊그저께 나온 뉴스였고, 예. 결국은 어제 이 정 회장이 홈페이지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과문 내용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피해를 입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번 일에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우현. 진짜 열나무성의한 사과죠. 예. 제가 이걸 읽고 예. 야, 이 진짜 사과도 정말 열나게 무성의하게 한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어쨌든 이 엄청나게 무성의한 사과문이 발표가 되자마자 미스터 피자를 이제 운영을 하시는 가맹 업주들이 네. 협의회가 있습니다. 가맹 점주 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회장이 갑질하고 나면 소비자들이 미스터 피자 불매 운동 이러면 바로 직격탄을 맞는 게 이 가맹 점주들입니다. 그런데 예. 가맹 점주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업주가 갑질을 하는 바람에 우리 중소상인들이 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가맹점주협의회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제 이게 참 눈물겹더라고요. 정우현 회장을 대신해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경제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는 갑질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절절하게 대신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참나. 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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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이 가맹점주 협의회에서 정 회장의 과거 갑질을 추가로 폭로를 했습니다. 소개를 드릴 때 그 내용들인데요. 예. 이게 원래 이제 가맹점주하고 그 MPK 그룹하고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식자재 대금을 카드 결제로 하겠다. 이게 2015년 8월 31일 상생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식자재 대금 카드 결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 말은 그전까지 가맹점주들이 그 MPK 그룹으로부터 식자재를 다 받아들일 때 전부 현금 결제를 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이제부터는 카드 결제로 하자. 상생협약으로요. 이렇게 했는데 정 회장이 식자재 대금을 카드 결제로 하겠다는 가맹점주한테 금치산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전국 가맹점주가 볼 수 있는 곳에 공지까지 했다는 겁니다. 정우현 회장이라는 사람이요. 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나는 꾼이다라는 책이거든요. 나는 갑이다가 아니라. 예, 그렇죠. 예. 이 책이 이제 2012년 2월에 발간이 됐는데 이게 3주 연속 경영 분야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이거 만화로도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저는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 그 요약본을 보니까 내용도 아주 지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 첫 대목에 정우현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거래의 개념이 아니다. 네가 믿어주면 나도 널 믿겠다. 혹은 내가 이만큼 널 믿고 있으니 너도 날 믿어야 한다라는 식의 믿음은 이미 배신의 가능성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진실한 믿음이란 예. 진실한 믿음이란 한 점의 의욕도 1%의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신뢰를 의미한다.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먼저 믿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은 내가 먼저 믿겠다는 선언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 없이 순수하게 믿어서 사람을 두들겨 패는 거죠. 예. 내가 때려도 저 경비원은 항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실한 믿음, 한 점의 의욕도 1%의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을 패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이 그 3주 연속 경영 분야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스트셀러에 대해서 뭐 어제 하루 동안 붙은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 책, 그, 이 포털 사이트에 붙은 댓글입니다. 예. 미스터 피자가 아니고 경비원 아저씨를 때려 누 피자. 예. 아. 예. 누 피자. 아. 예, 누 피자. 예. 나는 꾼이다가 아니고 나는 폭행꾼이다. 예.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 예. 이 책 사면 싸움 잘할 수 있나요? 이게 왜 경영 분야죠? 격투기 분야로 옮겨주세요. 그런데 이게요. 예. 내가 이거 뭐 비웃으려고 지금 이걸 소개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가맹주협회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이 가맹주들에게 갑질을 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맹주들이 본사에 광고비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본사가 미스터 피자 이러면서 광고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예. 이 광고비를 이제 가맹업주들이 부담을 하는데 이 광고비를 냈더니 신문 광고, 방송 광고를 한 게 아니고 이 자서전을 다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 네. 진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그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야 된다면서 또 가맹점주들한테도 수백 권씩 강매를 시켰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도대체 뭐 갑질도 정말 이런 갑질이 없죠. 이 피자를 만들다 보면 이제 치즈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가공업체하고 그 가맹점주들이 거래를 해야 되는데 예. 직거래를 하면 7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치즈를 9만 4천 원에 미스터 피자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럼 본사는 뭐 저 나름 그 상대편한테 그 치즈 예. 파는 쪽한테 갑질을 예. 안 했을까요? 야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몰아주니까 너희도 우리한테 예. 성의를 보여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아, 근데 거기는 갑질을 안 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예. 그 치즈 만든 업체가 예. 정우현 회장 친인척 동생이 관여하는 업체였다는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참나 예, 꼼꼼하네 뭐, 진짜. 네, 진짜 꼼꼼하지 않습니까? 참 진짜 꼼꼼한 새끼들입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 네, 참나. 아휴,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자서전 쓰고 예, 나는 꾼이다 쓰고 우리나라의 그 왠지 이해욱이라는 본명보다도 이욱해가 더 익숙한 이 재벌 3세들도 참 문제지만 예. 이 자서전가 하신 분들 중에서도 참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경영자가 되고 오너가 되면 물론 안 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왜 이런 분들이 자꾸 생기는지 참 이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시스템과 자본주의의 습성을 정말로 좀 근본적으로 이 뜯어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대필 작가 생활을 할 때 자두성과 한 그 회장님 한 분의 글을 대필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제가 결국은 이제 이분께 원고지 기준으로 천 A4 용지로 한 800매 쓰고 돈을 한 푼도 못 받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라 새벽 3시에 와라 뭐 이럽니다 저한테. 새벽 3시에 가서 인터뷰하고 예. 원고 쓰고 나니까 글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한 푼도 못 주겠다 뭐 이래서 제가 그냥 뭐 물러나고 말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쓴 글을 책으로 냈습니까? 아니요 책으로 안 냈죠 결국은요. 책으로 내면은 이게 진짜 아유 그냥 네.
아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자조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필 작가인데 대필 작가는 갑을 관계에서 을이 아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쯤 된다 우리는. 예. 그렇게 자조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싸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엄연히 돈을 주기로 돼 있었는데도 그걸 뭐 법정 소송을 할 생각조차도 못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 이런 우리 이 조폭자본주의의 갑질이 이 만연되는 이유는 저도 이제 이런 걸 보면 막 화를 내고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도 제가 대필 작가 생활을 2년 정도 하면서 저 스스로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린 을이야. 우린 싸워봐야 소용이 없어. 아유 그래 내가 3개월 동안 개고생했다고 생각하자. 걔한테 물린 거지 하고 그냥 돈 포기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포기의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누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 갑질을 하는 놈들은 예 이걸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가맹점주협의회 분들이 이 갑질을 폭로를 하는 거는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사고는 또라이인 오너가 쳤는데 대번의 소비자들이 하는 거는 미스터 피자 불매운동인 겁니다. 상장 자기 생계가 걸려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 절박하게 대신 사과하고 우리 가맹점주들은 저 또라이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고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저 갑질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싸워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을로 산다는 것은 스스로 마음속에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그 속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을로 살아남기 위해서 굴종적으로 이 변해가는 이 모습들이 그 삶이 제가 대필 작가 때 겪었던 그 삶이 점점 더 고착화되는 이 시스템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 도대체 왜 쟤들이 매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폭행을 저지르냐.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누군가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지 않으면 저들의 갑질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고요. 갑을 관계에서 을들의 서름은 점점 더 구조화가 될 겁니다. 조금 더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뭐 답답합니다. 갑을 병정할 때 을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정도 아니고 결국 개가 되신다는 말이죠. 네, 무기 경신 임계쯤 됐었던 네. 거죠. 우리 대표 이사. 아, 개 같은 인생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만 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공화국 논평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의 국민 행복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확신하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지난해 재정 적자가 6년 만에 최대 38조로 늘어났다며 박 동지를 탓하는 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국가부채 1300조에 이르며 이명박 정권 이후 6년 동안 박동지가 우리 경제를 수렁으로 몰고 갔다며 까불고 있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박동지가 국가부채를 1300조로 만든 것이냐 떠드는 자들의 망동은 우리의 최고존엄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포발 행위다. 한국 수출이 현재 15개월째 내리막길이고 소득이 없어 지출도 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내수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 판에 노인은 빈곤을, 중년은 고용불안을, 청년은 헬조선을 호소하며 박근혜 동지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렇게 떠들기 전에 네가 전생에 뭐 잘못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개털로 사는 것이 혹시 조상의 업보는 아닌지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오롱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 지랄을 계속할 시에는 천추의 한이들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혹자는 선거에서 박근혜 동지가 속한 정당에 투표로서 응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매우 타당한 말로서 남조선의 인민들은 투표할 때 가장 미워하는 당, 가장 증오하는 당, 가장 앞날이 안 보이는 정당, 그 정당 후보 옆에 표를 찍어야 할 것이다. 혹은 그 누구에게도 투표를 하지 않기 위해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그런 방법도 있다 하겠다. 이로써 인민들이 삐져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무능하고 부패한 새누리당 정권에게 불퇴일전의 자세, 백두산 호랑이의 용렬한 패기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행위나 심판 대상이 아닌 저주의 표를 받을 이유가 없는 야당과 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할 때에는 엄청난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임을 분명히 각성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전국에 봄꽃이 만개한 가운데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 제주도부터 시작돼서 밤에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봄비처럼 약한데요. 내일 새벽부터는 빗줄기가 갑자기 굵어지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0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북부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절정을 이룬 남부지방 벚꽃은 직격탄을 맞아서 대부분 접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오늘 아침에 발행된 한국일보 이계성 논설실장의 안철수 착각이라는 칼럼 일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번에 특별히 호남 정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호남 공천에서도 이렇다 할 새 인물을 수혈하지도 못했다. 천정배 의원이 주장했던 뉴 DJ 발굴을 뒷받침한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의당은 호남 자민련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호남 자민련의 맹주로서 자리 잡기는 힘든 상황이다. 요컨대 호남은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국민의당 내부의 야권 통합론자들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안철수 대표를 흔들어댈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수도권에서의 야권 후보 단일화 무산으로 새누리당에게 180석 이상의 압승을 안기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철수 대표의 입지는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하는 이 구도에서는 국민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도 3당 체제라는 의미는 미미해진다. 야당 참패에 대한 원성이 제1야당을 분열시킨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 두 사람에게 쏠리겠지만 한 발 물러나 있는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후보 단일화에 소극적이었던 안철수 대표에게 더욱 많은 비난이 쏟아질 것이 뻔하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일찌감치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새해를 구축한 만큼 안철수 대표가 수도권의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번 총선 결과 여야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길만 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를 하더라도 국민의당 후보가 더 확장성이 있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아까운 기회를 놓쳤다. 안철수 대표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결과에 대해 항상 책임을 져왔다고 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무산으로 야권이 괴멸하면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질까?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결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